저는 부산보건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엄상희 교수입니다. 학교에서는 기업협업센터인 ICC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링크 사업에 처음 합류하게 된 계기는 우리 학교가 지난 10년 동안 링크 사업을 쭉 진행해왔고 학과에서 관련 업무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2년도에 링크 3.0 사업이 시작되면서 대외 협력 업무를 맡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기업협업센터라고 해서 ICC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보건대학교 기업협업센터는 3개의 ICC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웰니스, 뷰티케어, 글로컬 외식으로 이름 지어진 센터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협업센터는 기본적으로 인력 양성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체의 기술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라이프케어 ICC라고 해서 지역의 대학과 기관들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협의체에서는 기업체의 애로 기술들을 청취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매칭시키는 사업들을 해오고 있고요. 또한 재직자들을 위해서 최신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재직자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 중에서 가장 얻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신입생 감소로 인해서 대학이 자기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학이 지역사회에 묻어나서 지역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고자 하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그를 통해서 대학이 브랜드화되어서 저 대학에서는 어떤 특정 산업이나 또는 특정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싶은 게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대학교에서는 라이프케어의 강점이 있는 많은 학과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학과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변화가 없이는 창조적인 일들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나를 스스로 바꾸고 또 주변 사람을 같이 바꾸어 가면서 일을 진행하면 모든 결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의식을 바꿔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창조적인 업무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들은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기업 협업이기 때문에 기업체 분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부분, 그리고 또그 기업체에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무래도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상이점이 있어서 대학의 어떤 기본 기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들을 기업체 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드려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기업체 분들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좀 없으신 편이라서 준비를 하는 데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박람회 준비를 하는 와중에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업체 분들에게 소개시키기 위해서 기업체 분들을 섭외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특별한 이득이 없는 한은 사실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서 우리 교수님들을 설득하고 또 같이 미팅을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를 다시 만들어서 박람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체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대학에서 전시하는 것 정도만 생각했다가 본인이 직접 와서 경험해보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기업 홍보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강의를 하고 또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학문적인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인 주장과 사회적인 생활에서의 그 태도와 사람을 응대한 일은 좀 다른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내 스스로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을 한 다음에 상대방보다 먼저 제가 다가가는 입장을 취해서 문제를 다 해결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산화 프로젝트를 하면서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진행했던 항로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체의 문제점들을 우리 대학이 먼저 섭외를 해서 파악을 하고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우리 대학에 있는 교수님과 학생들을 링크시켰고요. 기업체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항로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항로화를 하기 위한 기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업체들이 뭐 단순하게는 이 화장품 개발부터 해가지고 그 실버 케어 제품들도 있고 또 이제 어려운 것들은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할 부분은 이제 뭐 레이저 개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이제 기술 개발만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입장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바라봤을 때 입장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항로화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그 해커톤 방식으로 1박 2일로 한 데 모아서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해주고 문제를 던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진행했는데 다음날 이제 평가에 오신 분들이 뭐 의사님도 오셨고 또 의료 관련 기술 협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점들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이 대학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뭘 배워나가느냐를 항상 고민하시는데 예전같이 이론만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대학에 오는 학생들도 기업체와 같이 업무를 진행해서 실무 기술을 익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업협업센터가 기업체와 학생들 사이의 연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